부등식. 자, 부등식은 조심해야지, 그렇지? 양변의 음수로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등호방이 바뀐다는 거. 그거 좀 조심해야 돼. 가장 중요한 거잖아, 부등식에서는. 보자, 부등식. a-b, x 플러스 a-2b가 전부 다 작은 학자 같은데, 이때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. 문제는 뭐냐면, a-3b, x 플러스 a-5b가 0보다 클 때, 그때 해를 구하라는 거야, 우리 친구들. 먼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걸 접근해야 되겠지. 근데 문제를 보면,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, 우리 친구들. 오케이?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, a-b가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지. 그렇지. 만약 1차 부등식이라면, a-b가 0이 되면 안 되죠, 우리 친구들. 그 점도 꼼꼼하게 기억하길 바랍니다. 본능적으로 미지수는 좌변에. 그렇지? 그 다음에 상수는 우변에. 마이너스 A 플러스 2B. 대중 친구들. 그러면 이 A 마이너스 B가 양수일 수도 있고, A 마이너스 B가 0일 수도 있고,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. 그 다음에 세 번째. A 마이너스 B가 음수일 수도 있지. 근데 문제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지, 그렇지? 양변액을 나누면 범위가 주어지잖아. 0보다 크나 같다면 이 x값이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거나 하여튼 범위가 주어지잖아. x의 해 범위가 주어지잖아.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지. 이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. 오케이? 됐습니까? 그러면 a-b가 0이라는 거지. 첫 번째 조건. 그러면 집어넣으면 되죠, 우리 친구들? 오케이? 그 다음에 이 둘이 같은 0x, 그렇지? 0x, 마이너스 a 플러스 2b. 그러면 x의 어떤 값을 해봐도 이 값은 0이지. 그렇지?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0보다 작아야겠지. 0보다 작아야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.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. 그 범위가 존재해버리지. 이 값이 0보다 작아야 이게 성립하지 않잖아.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. 됐죠? 그러면, 그래. 뭐, 뒤에 또 쓸까? 그렇지. a-b는 0이니까 a는 b. 한 문자 정리하자. 그러면, 뭐 넣을까, 우리 친구들? a 대신 b 넣을까? b. a 대신 b 넣을까? 그렇지. b는 0보다 작다는 게 나오죠. b가 0보다 작아. 근데 A와 B가 같으니까 A도 0보다 작네. A와 B의 부호를 정했어. 됐니, 우리 친구들? 그 다음에 대입법 쓰자. A와 B는 같으니까, 뭐든가 A 대신 B를 자. A와 B는 같으니까 A 대신 B를 넣고, 오케이? 그러면 B 빼기 3B, X, A 대신 B, B 빼기 5B. 오케이? 그러면 마이너스 2BX, 나머지는 우변으로. 그러면 4b가 되죠, 우리 친구는. 됐니? 그럼 먼저 우리는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는 기분이 더럽죠. 2bx 음수로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4b. 됐니, 우리 친구들? 양변에 2로 나누면 bx는 마이너스 2b. 양변에 b로 나눠야 되겠지, 그렇지? 그럼 b로 나누면 나눴을 때 이놈의 부호가 b의 부호가 마이너스잖아. 마이너스 하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? 바뀌겠죠.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. 그래, 안 그래, 친구들? 됐나? 그럼 약분돼서 마이너스 2가 나오지.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. b의 부호가 음수라고 나왔으니까 b를 나눴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. 그게 포인트, 포인트, 포인트야. 됐니, 우리 친구들? 그리고 이건 부등식이라 했으니까 이 경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오케이? 예. Yeah.